안녕하세요. 2021년도 첫 송이 산행을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송이가 올라오는 위치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올라오는 위치인데 이 주위를 일단 지금 땅의 기운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조금 여기 지금 그렇죠. 딱 송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산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송이가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 송이가 올해 첫 송이를 이렇게 마주하네요. 이렇게 대는 아직까지 네, 좋습니다. 자, 살짝 짝대기로 가지고 살짝 뜬 다음에 손으로 살짝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벌레 먹지는 않았고요. 깨끗한 아주 깔끔한 송이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좋다. 응? 좋아. 자, 여기가 이제 약간 골진데, 골진 부위에 항상 송이가 일찍 올라오는. 자, 일단 아까 저쪽에서 송이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랫부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자, 송이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피습니다 벌써. 자. 요거 약간 송이가 약간 밀송이가 아닐까 생각해보면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이러면은 조금 빨리 올라오는 그 일종의 여름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빨리 올라오는 송이들을 이제 밀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벌써 피었는 걸 봐서는 정상적인 갈송이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또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기 나무 넘어진데 저까지 올라가면서 송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저 옆에도 잠깐 저기 송이가 왔네요. 여기도 송이가 하나. 자, 이 옆에도 올라왔는데 또 피어 있습니다. 올라와 버렸네요. 송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라온 지가 벌써 제법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고요. 여기 이제 밑에서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앵글을 잡아 봅니다. 자, 요렇게 잡풀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송이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
여기 바로 위에가 이제 송이가 올라오는 또 포인트인데, 아 역시나 아 저기 하나 또 보이네. 자 여기 송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송이가 이렇게 아 한 개 또 모습이 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아, 부러지지 않게 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아 송이 좋습니다. 좋아요. 응? 아 네. 이런 거는 뭐 A급이다. 응? 좋아. 올라온 부위는 이렇게 묻어두고요. 여기도 아, 자 여기도 송이가 지금 하나 땅 밑에, 이거는 땅 밑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면 송이가 아, 제대로 못 자라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 또 아,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풀 나귀 밑에 여기 두 개가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송이가 낙엽 밑에 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채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킵을 하고 여기에도 지금 낙엽을 썰어주면서 이거는 아, 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안에 이렇게 송이가 들어있죠.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아, 어리기 때문에 채취할 정도는 아니고요. 채취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대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개하고 세 개, 아, 네 개. 아, 지금 여기 송이가 네 개가 아, 네 개가 땅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요거 한 3일 정도 후에 아, 채취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에다가 옆에 낙엽이라도 끌어서 물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요 부위에 송이가 그 떼를 지어서 올라왔는데 아 여기 하나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송이가 들어있습니다. 송이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대로 아, 건드리지 않고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또 하나 있죠. 여기도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이 싹 갈라져 가지고 올라와 있죠. 여기도 이 밑에 보면 분명히 지금 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보이죠? 조금 보이죠? 위에 자 위에 요 나무뿌리가 걸쳐 있는가 확인 정도만 하고 나무뿌리가 있으면은 송이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밑에 4개, 5개, 6개
자, 일단 주위에 지금 송이가 아직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은 이렇게 약간의 잡풀이 조금 섞여 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듬성듬성 자리를 잡아준 이런 부위, 이런 부위에 송이가 올라온다는 거. 자, 이동하겠습니다. 거의 꼭대기까지 다다랐습니다. 다다랐는데 여기에 송이가 한 뿌리씩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살펴보고요. 여기는 그렇게 한 군데서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송이가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아주 품질이 좋아 보입니다. 주위에는 따로 보이지 않는데 한 개가 딱 올라와 있네요. 밑에가 벌써 살짝 벌레가 먹었네요. 예쁘게 생겼는데 살짝 벌레가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갈송이는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일종의 밀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살짝 먹었습니다. 송이벌레 여기 보이죠? 요 송이벌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이벌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소나무벌레입니다. 소나무벌레. 그래서 이게 뭐 그 해충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고 그 섭취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송이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본격적으로 갈송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철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오늘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 넷, 여섯, 일곱 개. 첫 송이, 올해 첫 송인데 이렇게 송이를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했고 송이 시즌에 또 더 많은 에피소드와 송이 채취 산행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